바닷가 근처에서 해풍을 맞고자 란 시금치가 당도도 훨씬 높고 영양소도 풍부한데요. 포항 바닷가 근처에서 자란 시금치를 포항섬초라고 합니다. 섬초를 한 단 200g 정도 준비했고요. 맨 끝부분만 살짝 다듬어서 씻어 준비합니다. 오늘 맛의 키포인트인 통깨를 2큰술 정도 갈아서 준비해주세요. 그냥 깨를 뿌릴 때와 갈아서 넣을 때 맛 차이가 상당히 크니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팔팔 끓는 물에 소금 1큰술을 넣고 섬초를 20초 정도 데쳐주세요. 섬초가 잔열로 익지 않도록 찬물로 바로 헹궈주고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해주세요. 양념은 일단 간마늘을 반큰술 넣어주시고요. 액젓은 가지고 있는 걸로 1큰술 넣어 감칠맛을 내주시고 국간장을 2큰술 정도 넣어 간을해줍니다. 고소한 맛이 날 수 있게 참기름도 2큰술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갈아놓았던 통깨를 모두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. 개개인의 입맛이 다르니 중간에 간을 한번 봐주시고 모자란 간 좀 더 해서 간을 맞춰주세요. 이제 버무려진 섬초는 반찬 그릇에 덜어놓고 식사할 때 먹을 만큼 꺼내서 식사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